세탁기를 분리를 할 때는 우선 이제 그 세탁기 연결 호수, 이 호수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 코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연결 호수를, 수도 호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수도 호수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수도 밸브를 이렇게 잠그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잠그면은 수도 꼭지는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잠갔다 하더라도 이 안에는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이제 압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하면 우선 아랫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 이게 분리가 되는데, 그럼 물이 잠깐 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빼면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이걸 여기 아래쪽으로 요것만 내릴게요. 이렇게 내렸죠? 물이 좀 빠져나오죠? 다시 한번 보면 이걸 눌러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리고 끼울 때도 반대로 눌러서 이렇게 위로 밀은 다음에 딱 놓으면 끼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수는 이렇게 빼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부속을 다시 빼야 나중에 이제 연결할 때 다시 쓸 수가 있죠. 요거를 뺄 때는 이제 여기 나사로 이렇게 조여져 있는데, 나사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또 풀어도 되고.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설치를 할 때에 다시 이 세탁기 수도 호스를 연결을 할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하부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부분과 이 하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수도꼭지에 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수도꼭지에 다는 데는 요령이 좀 필요한데, 일단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이 제품을 예로 들자면은,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이걸 좀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줘요. 이렇게 한 바퀴나 두 바퀴,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준 다음에 풀어주면은 이 안에 이제 공 패킹이 안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얘를 이렇게 풀면은 이공 패킹이 밑으로 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 상태로 이제 하고, 이거 풀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 수도꼭지에 이렇게 위로 딱 밀착을 시켜서, 밀착을 딱 시켜서 나사를 네 군데로 조여집니다. 나사를 이제 균형 있게 조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나사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나 두 개 정도는 약간 조금 이렇게 손으로 좀 조입니다. 조여서, 그리고 이쪽 두 개는 좀 풀고, 좀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뒷부분을 조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뒷부분은 미리 이렇게 손으로 조금 조여놓는 겁니다. 나사 두 개를 이렇게 조여놓고, 그럼 이제 이쪽 앞쪽에 부분 두 개를 좀 이렇게 풀어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조금 조여진 부분을 뒤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앞쪽에 풀었던 두 개의 나사 부분을 꽉 조여주는 겁니다. 조이고 얘도 정도 상당히 꽉 조입니다. 들수서 안 움직이게끔 꽉 조였죠? 네. 조이고 그러면 이제 네. 아까 풀었던 한 두어 바퀴 정도 풀었던 거를 이걸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두 바퀴 정도 조였던 거를 다시 원위치로 조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꽉 그래야지 물이 안 새는 거죠.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호수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위로 딱 무착시킨 다음에 딱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놔주면 딱 이제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을 딱 틀면 이제 물이 틀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 서서히 물 틀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잘된 겁니다. 냉수 밟고 잠그고, 냉수 밟고 잠그고, 뒤에 있는 호수는 돌려서 푸는 겁니다. 배수구가 이렇게 배수 호수가 이렇게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네요.